부상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아침 일찍 그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아주 큰 부상은 아니셔서 수술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사 말을 듣고 이제 조금 안심하고 또 여사님 뵀습니다.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. 어젯밤이랑 오늘 사이에 다른 일들이 있었잖아요. 그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. 예. 아마 저희 그 대변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큰 결례를 했습니다.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. 가서도 그런 송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사안에 대해서 따로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. 문제 핵심이 이유 여사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냐였는데 공개된 치료를 보시면 이유 여사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대로의 워딩을 하지 않으셨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요? 그 제가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미랄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미랄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힘을 얻었습니다.